재원고 각성편. 재원고 각성해가지고 3명이 각성을 했다지만 뭔가 다 같이 각성한 느낌이야 나중에 나오면. 그렇기 때문에 재원고의 각성이라 봐도 된다. 일단 첫 번째 박형석이라는 친구 우리 주인공인데 진짜 완전 순둥이로 살다가 거의 한 6년 만에 각성을 했어요. 원래는 소피아 특훈 받고 각성했지만 이번에는 좀 기대감이 달라. 왜 작은 형석이 각성을 하게 됐냐면 일단 박진영한테 원래 몸이 납치를 당해버려. 그리고 얘가 코마 상태에 넣어버려서 한동안 작은 형석으로만 살아야 되거든. 그래가지고 얘가 좀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각성을 하게 됐죠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원래의 몸 아니다 새로운 몸이 있었을 때는 굳이 각성을 할 필요 없어. 왜냐하면 이 친구가 완벽한 몸이라가지고 진짜 4헤드급 이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. 웬만하면 싸우면 다 이겼고 그리고 싸우다 저도 무영석 나와서 알아서 다 패줬어. 그리고 안 싸워도 돼 굳이. 그랬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원래의 몸은 뭐 편의점 알바용 아니면 뭐 변수 창출용 이런 정도로만 썼는데 이제 새로운 몸을 못 쓰다 보니까 이제 각성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자 이렇게 원래는 좀 남한테 막 의지하고 울고 이랬는데 이 계기를 겪으면서 이제 내 힘으로 뭘 해결한다 정신적으로 각성을 한번 했어요. 아 그리고 이제 몸적으로도 각성을 하려고 좀 스승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. 혼자서 막 갑자기 집에서 단단단단단 그렇죠. 샌드백 막 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강한 사람 일단 이지훈 진짜 센지를 모르죠. 얘는 D지만 하니까. 그리고 일단 소피아 고향 가서 없어.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. 갔다가 진짜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피아는 못 찾아가고 그리고 러시아 넓은데 어떻게 찾습니까? 그래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종건. 종건은 또 어디 있는 줄 알죠? 배교에서 잔다. 항상 배교에서 스폰되기 때문에 저번에 원래 몸을 한번 찾아갔는데 스폰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좀 알고 찾아갔지 않을까. 자 이렇게 몸까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제 완전체 뺀형석이 됐는데 와 이거 나오고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스코의 각성인데 뭐 얘도 재원고 근본 3인방중 한 명이기 때문에 각성하면 맨날 같이 각성해. 자, 일단은 처음에는 박세림한테 좀 얘기를 듣습니다. 장현이 아프다 뭐 장현이 1회로 튀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때는 딱히 수련을 안 했거든. 근데 박세림한테 얘기를 듣더니 이 포즈가 나왔어. 원래 수련한 거 아닙니까? 몰라. 근데 이때는 뭐 지들 친구들 모아놓고 누워있었는데 박세림이 좀 왔다 간 후에는 출구한 화풀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. 이 포즈는 최창원의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발차기인데 여기서 위력을 한번 더 검증해줍니다. 근데 박예령 면에서는 진짜 엄청 의심이 될 만큼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어. 얘가 박예령은 진짜 마태수 넘은 거 아니야? 마태수는 종이 철은 아닐 테고 근데 종에 자국밖에 못 내는데 얘는 박살내 붙는데. 그렇죠. 박세림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 게 열받아가지고 팡 차버렸는데 뭐, 선동 날선하지 뭐라고 말하고 왔을까? 넌 장현보다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랬나? 그럼 박세림 머리를 찼겠죠. 자 그리고 나쁜 놈들 다 혼내준다 하면서 뭔가 이제 전쟁에 참여할 기미도 보였어. 이번에 비틀잡기가 시작됐잖아. 여기에 얘가 좀 찾아가서 1회에 나쁜 놈들을 좀 잡으면서 도와주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이진성이라는 친구도 각성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각성을 좀 많이 했어요. 솔직히 말하면 마가미 켄타한테 지고 국장집에서 울고 있었어. 그러니까 갑자기 재원고 선배들이 찾아오죠. 마초이라고 지대공이 그래가지고 니 왜 우냐 이러니까 싸움에 져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. 그러니까 마초이 지금 대구에 대호사로 가봐라 저는 형님이 있다 이래갖고 왔어요. 근데 그 형님이 이렇게 청소만 시켜 쓸데없는 것만 시킵니다. 청소시키고 뭐 왔다갔다 해라 하고 그러니까 이진성이 좀 열받았어. 아니 이딴 훈련 시키면 뭐 장난치냐 하면서 지공섭을 패버립니다. 근데 지공섭이 데미지 하나도 안 입고 이럴 거면 절에서 내려가시오 하면서 놀리니까 진심된 얘기를 하면서 지공섭이 좀 제자로 받아줍니다. 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이러니까 정지라고 들어봤냐 이러면서 이제 키워줬어요.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흘렀겠죠. 이렇게 이진성이 좀 세진 것 같아요. 확실히 외관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뭔가 안이 달라졌을 것 같다. 안에서 나오는 맷집이. 자 그리고 이제 홍재열이라는 친구가 또 재등장을 할 수도 있어. 이 사람은 지금 안 나온 지 거의 100회 다 돼가고 실제로 안 나온 지는 거의 한 3년째가 다 돼갑니다. 와 어디서 뭐 하길래 아니 집으로 돌아갔나 진짜 전쟁하기 싫어서. 자 일단은 항상 재원고 편에 서서 도와줬죠. 무슨 일이 일어나든. 그리고 박형석의 좀 절친 느낌이라 가지고
얘도 처음에는 좀 많이 나왔어. 그리고 얘도 솔직히 말하면 셌어요. 처음에는 이진성 이런 거하고 비슷해서 그냥 내놔. 오히려 더 세다는 평가도 받았죠. 시스템으로 탁탁탁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또 맨날 위기 상황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거든. 아니면 이번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박형석이 죽을 위기에 처한데 이 친구 와서 구해주는 거 아이가? 자, 그리고 이제 전성기를 찾은 되찾은 진호빈. 이 사람은 뭐 굳이 더 강해지진 않을 것 같고 아직도 힘을 다 드러내진 않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일단 전성기 진호빈 이거 등장하고 엄청 떡상을 했고 실제로 힘도 엄청 떡상을 했죠. 이 사람이 또 등장하자마자 나무를 그냥 시금치 뽑듯이 뽑아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내 힘이 이 정도다 이러면서 인증을 했고, 일단 기술적이나 힘 쪽에서 아키라를 그냥 압도를 해버립니다. 아키라가 JFC 챔피언이면 진짜 기술의 완성도로는 세계에서 거의 탑 100 안에 들 텐데, 그리고 또 그냥 챔피언도 아니고 19전 19승 무패야. 그냥 역사상 거의 제일 쩌는 챔피언 중 한 명인데 그냥 스피드 뭐 힘 기술 다 밀립니다 진호빈한테. 자, 그리고 이 사람이 효토코도 진짜 패버렸고, 자, 그리고 재원고 vs 4대 크루. 이제 4대 크루와 비교할 만 하지 않나요? 네, 1회 때문에 4대 크루가 아직 넘기는 이르지 않을까. 새로운 박흥석의 강함은 이게 몸이 새로 생겼잖아, 뚱뚱한 형석에서. 근데 완벽한 몸에다가 뭐 캬피도 있고 개세고 이랬는데 얘가 또 떡상을 했습니다 이번에. 어떤 일을 걷고 일단은 뺀 형석 종건한테 잡혀가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. 잡혀갔다가 맞네요 여기서는. 진짜로 그리고 아프네. 어쨌든 종건의 모든 것을 전수해줍니다. 그 종건이 또 그냥 평가를 하죠. 뭐 넌 나쁘지 않네, 존나 이게 아니라 걸작이다, 내가 키운 제자 중 최고다 이런 말을 해주기 때문에. 그리고 이거 손을 보면 약간 덜덜 떨고 있어요. 이게 뭐냐, 종건이 지금 겁먹었다. 근데 입도 약간 숨기고 있어. 아, 겁먹은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. 원래 짐승이 이빨을 숨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. 이 뭔 개소리야. 하여튼 미성인데. 하여튼 종건을 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. 새로운 몸 박형석이, 새로운 몸 박형석이 종건을 넘고 이제 스승을 죽여준다. 자, 그러면 이제 2세대 최강자 뭐 벨붕 형님은 하나 빼고,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빼고, 근데 이 사람도 넘었을 수도 있긴 해요. 동트 새로운 박이? 거기 동트 새로운 박이 한 7명은 와야 될 것 같은데요? 동트 새로운 박이 경지를 얻고 한모드를 키면? 뭐 5만건 다 캐야 되네.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? 그렇게 퍼포먼스가 무용석이 개쩔었기 때문에 전 2세대 최강자로 평가받는 폰셔틀입니다. 이 폰셔틀이라는 친구가 이도규와한테 인정을 받았고 또 누구한테 받았죠? 박형석이 여기 모인 놈 중에 제일 세다 하면서. 근데 거기에 2세대 인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 2세대 이 친구만 꺾으면 저 형석이 1등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종트팬이 2세대의 최강자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박이 오를 수도 있고 뭐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일단 종건이 걸작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작년 왕호충보다는 확실히 키운 맛이 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.